지금부터는 이제 양적 성장이 아니라 질적 성장에 관련돼서 메타버스 시대에 이걸 어떻게 실질적으로 적용하였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요, 지난 1년간 했던 사역입니다.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건 3년 동안 중고청 하면서 초등부는 그냥 토요일날만 제가 이렇게 했던 부분이고요. 이제부터는 제가 초등부를 직접 맡아서 1년 동안 했던 사역인데 질적으로 어떻게 성장을 시켰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사역을 17년간 하면서 초등부 사역은 처음 해봅니다. 그래서 아직 미흡한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올해 들어서는 작년에 1년과 그리고 그동안 했던 사역을 같이 접목시켜가지고 이번 연도는 조금 더 완성도 높은 사역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하는 거에 대해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참석하면 4점, 그런데 지각하면 3점입니다. 저희가 10시 50분 예배인데 10시 30분에 줌을 틀고요. 10시 30분부터 10시 50분까지는 줌에서 랜성 게임을 합니다. 레크레이션을. 이 레크레이션 하는 동안 애들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10시 50분에 바로 예아송이라고 해서 제가 만든 로고송이 있거든요. 그 로고송이 시작되면 예배가 시작된 건데 그 전까지 온 아이들이 4점으로 인정이 되고 예아송이 시작되면 3점으로 이제 지각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아이들 중에 줌으로 얼굴 안 보여주는 친구들은 마이너스 2점이 돼서 4점 받던 애들도 2점밖에 못 받고 3점 받던 애들도 1점밖에 못 받기 때문에 얼굴을 안 보여주고 예배 드리는 건 저는 예배로 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얘가 결석한 건 아니기 때문에 1점은 주지만 저희는 예배로 치지 않고 예배를 안 드렸다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굴을 보여주는 거를 기본 전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설교 노트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저희는 기록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인드맵으로. 기록을 하면은 그것도 3점을 주고 공과가 있는데 공과는 다들 공과 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저희는 가스펠 프로젝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맨 뒷장에 보면은 집에서 혼자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은 그것도 저희가 점수를 주는데 저희가 주일날 예배 4점에다가 설교 시간에 노트 쓰면은 3점을 하니까 6점, 거기다가 공과까지 해서 올리면 또 받기 때문에 총 10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0점, 4점, 3점, 3점, 10점. 거기다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월미션이 있고 주미션이 있습니다. 이거 한 달에 한 번 자기가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게 있고 매주 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로만 설명하면 좀 어렵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빨리 설명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퀴즈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나면은 오늘 설교한 내용을 퀴즈로 제가 구글 설문지에서 보내면 10문제가 있는데 10문제 중에 7문제 이상 맞아야 달란트를 받을 수 있어요, 점수를. 그래서 7문제 미만으로 맞으면 그러면 이제 70점 미치죠. 그러면 다시 풀어야 됩니다. 걔는 다시 한번 복습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도한 친구는 50점 주고 전도된 친구도 50점을 주게 됩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스프레드시트로 저희는 이렇게 점수를 체크를 다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핸드폰으로 다 연동을 시켜가지고 제가 공유해드리면 그 링크에 들어가서 선생님들이 자기 반 아이들 거 점수를 체크하고 안 나오면 왜 안 나왔는지 제가 두 글자로 여기다 쓰라고 했어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만약 전화를 안 받는다 그럼 부재, 아프면은 아픔, 뭐 가족이랑 어디 갔으면 가족, 늦잠 잤으면 늦잠, 친구 때문에 못 났으면 친구, 이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들 보고 토요일날 미리 전화해서 얘가 내일 예배를 드릴 것인지 안 드릴 것인지 미리 한번 파악하고, 오전 예배가 9시부터 10시인데 교사 선생님들이 8시 반까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10시에 끝나면 10시부터 10시 반까지는 애들 전화합니다. 10시 반까지 들어오라고. 그 다음에 예배가 다 끝나고 나면은 또 다시 한번 전화를 합니다. 왜 안 들어왔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체크를 일주일에 세 번씩 교사님 전화하라고 계속 하고 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점수가 되는데 저희는 스프레드시트에 보면 10번이면 얘가 1년에 52주 중에 10번 예배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동화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얘가 42%면 그 1년 중에 반 정도가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6개월 때 제가 찍은 사진이라서 52주가 안 됐는데 이 아이니 같은 경우에는 92%잖아요. 22번 예배를 드렸는데 그럼 얘는 24번이나 23번 드렸으면 100%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인데 만약에 예배를 4번밖에 안 들었는데 90%다. 그럼 얘는 이제 5월 달에부터 체크가 되는 거예요. 온 날부터. 만약에 12월 달에 왔는데 4번 드렸어요, 예배를. 그러면 걔는 100%가 될 거예요. 하지만 앞에 출석일은 4번으로 뜨겠죠. 그래서 걔는 온 날부터 몇 퍼센트 들었는지 그걸 이렇게 체크가 하고 있고요. 이건 달란트 점수입니다. 달란트를 받으면은 달란트를 쓰게 되고 쓰고 나면 나머지가 이렇게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화송인데 이거는 제 얼굴을 AI 증강 기술로 해가지고 한 거거든요. 제가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기타 치고 노래 부르면서. 이거를 하고 나면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애들이 이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어떤 친구는 목사님 이거 1시간짜리 만들어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유튜브에 1시간짜리 이거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이거 듣겠다고. 그리고 친구들이 학교에서도 쉬는 시간에 이 노래를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 유행이 됐는데 선생님한테 혼났대요. 이거 너무 많이 부르지 말라고. 그래 중독됐다고 막 그런 애들도 있고 한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는 예배의 순서가 사도신경 대표기도 그 다음에 주기도문 말씀봉독이 있는데 이것을 아이들한테 하도록 하게 합니다. 저 이번에 이거 할래요 라고 얘기하면은 달란트 2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미리 이렇게 써놓는 겁니다. 자기가 대표기도 할 거를 쓰기도 하고 카톡으로도 써서 저한테 토요일날 보냅니다. 그러면 제가 야 너 목사님보다 잘 썼다 이제 칭찬을 해주고 내일 이대로 너 기도하면 되겠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고 있고요. 주일날 설교를 제가 하면은 이렇게 이제 있으면 애들이 이거를 마인드맵으로 설교 정리를 하게 합니다. 초등학교 3, 4학년이면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마인드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흐려서 잘 안 보이실 테지만 여기 중간중간에 빈칸이 있어요. 설교할 때 여기 빈칸이 다 쓰여 있는 거를 보여주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애들은 여기 빈칸만 쓰면 되는 거죠. 이런 아이들은 이제 집에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건 공과 숙제인데요. 이렇게 맨 뒤에 마지막 부분을 하게 되고 이걸 찍어서 저희는 패들렛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패들렛이란 학교 선생님들이 반 아이들의 숙제를 올리는 사이트예요. 그러면 거기에 올리면 그 체크를 해서 달란트, 3달란트를 주게 됩니다. 이렇게 공과 숙제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챈트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암송할 수 있게 제가 랩으로 만들어서 아이들과 챈트를 하는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번 아이성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우리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에 손재간이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 우리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제가 랩으로 만들었는데 나오는 영상은 가스펠 프로젝트에서 설교하기 전에 보여주는 한 3분짜리 영상이 있거든요. 그걸 여기다 다시 또 입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주일날 이거 영상을 보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 이걸 또 랩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주면 일주일 동안 저것을 보고 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저보다 더 잘 외워요. 제가 아, 그 세라 뭐였지? 세라의 증세 누구였지? 그 삽디요. 삽디 저한테 막 가르쳐줘요. 맞다 삽디 막 애들이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의 이름을 랩으로 외웠기 때문에 애들 머릿속에 오랫동안 기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랩을 이제 해가지고 만든 그 랩이 33개가 있습니다. 33개가 있는데 지금 150개를 목표로 두고 있어요. 가스펠 프로젝트가 3년 주기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바퀴 돌거든요. 그래서 저는 1년에 50주라고 생각하고 3년이면 150개잖아요. 그래서 150개의 저는 챈트를 만들 예정을 갖고 있고 그다음 처음에 녹음했을 때는 핸드폰으로 녹음했는데 음질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오디오 인터페이스랑 헤드폰이랑 로직 프로를 샀습니다. 로직 프로가 27만원 프로그램만 실제 가수들이 쓰는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이걸 잘 모르는데 일단 질렀습니다. 훨씬 더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아이들은 이렇게 교회 와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애들이
교회 와서 이렇게 놉니다. 애들이 말씀을 갖고 이렇게 노래방처럼 놀고 있고요. 지금 이제 크로마키를 저희가 샀습니다. 교회에서 좀 더 영상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사서 지금 이제 녹음하는 장면이고요. 바이블링 벌스라고 해서 요즘 킬링 벌스가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좀 비슷하게 따라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이스라엘 전들이 모든 바친을 건으로 말미야 마법제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사피의 손자가 네 아들 아가니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자기 형상 너무 귀엽지 않아요? 4학년입니다. 4학년. 애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랩을. 어떤 친구들은 자기가 나중에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 되면 쇼미더머니 나가고 싶다고, 나가라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랩으로 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퀴즈퀴즈를 하고 있는데 퀴즈퀴즈 제 링크를 보내주면 아이들이 여기다 이름을 적고 퀴즈 내는 문제에 마인드맵을 여기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영상을 볼 수 있게 해주고요.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모르겠다 그러면 이 마인드맵을 보던가 영상을 보면 답이 나온다라는 것을 제가 힌트를 준 거죠. 그래서 아이들 문제를 이렇게 풀면은 이미지 파일도 넣을 수 있고요. 힌트로 제가 몇 장 몇 절을 읽어보세요 이렇게 써 있거든요. 밑에 답을 달고 설교한 것을 퀴즈로 풀 수 있게 했고요. 제출을 하게 되면은 누가 몇 점 맞았다 몇 점 맞았다 나오고요.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도 다 알아요. 어떤 친구는 6학년인데 모태신앙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무엇으로 지으셨나요? 첫 번째 흙, 두 번째 나뭇잎, 세 번째 가죽옷, 뭐 네 번째 플라스틱 뭐 이런 걸로 했거든요. 그 친구가 나뭇잎이라는 거예요, 정답을. 그래서 아니 너는 이제 곧 있으면 졸업할 아이고 모태신앙인데 아직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 나뭇잎으로 지었대 말이 되니. 그래서 야 그거 다시 봐봐 성경 말씀을 그랬더니 아 흙이네요 하고 이제 수정하고. 이게 메타인지를 알게 해서 좋은 것 같아요. 얘가 설교를 듣고 교회 잘 나오고 집사님 자녀고 장로님 자녀니까 성경 많이 알겠지 생각했는데 오산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퀴즈퀴즈 해보면 얘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저희가 월미션이 있는데 월미션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미술적인 측면이 있고 하나는 음악적인 측면이 있는데 미술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처음에 사도신경, 그 다음 주기도문, 십계명 이런 거를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미션을 줬어요. 뭐냐면 너희가 그것을 이렇게 포스터로 만들어봐라. 그래서 어떤 친구는 손가락을 통해서 십계명을 다 썼고요. 어떤 친구는 이렇게 그림 예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달 미션은 미술은 그런 포스터였고 음악적인 측면에서는 노래를 불러라. 그래서 사도신경 외우기 힘드니까 사도신경과 노래로 불러라 해서 제가 사도신경과 MR을 만들어서 올려주면은 그것을 틀어놓고 자기네들이 자기 얼굴 찍은 다음에 이렇게 영상 편집해가지고 올린 거예요. 이거는 초등학교 4학년이 본인이 편집해서 올린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 편집을 핸드폰으로 다 요즘 애들은요 하라고 하면 잘해요. 그래서 저희가 얘네들이 이걸 할 수 있을까? 아니 한번 시켜보세요. 얼마든지 잘합니다. 주미션은 오늘 들은 말씀을 너희가 3분으로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편집해서 올려봐라 이렇게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1 천지 창조 창세기 1장 1절 말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자 빛이 생겨났어요. 이로 통해 하늘, 바다, 빛, 달, 해, 땅, 동물, 사람까지 생겨났어요. 사람 중 첫 번째로 만드신 사람은 아담이었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두
번째로 하와를 만드셨어요. 하와는 여자였고 아담은 남자였어요. 천지 창조. 하나님의 말씀 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영상을 자기가 알아서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인데 목소리도 녹음하고 음악도 고르고, 그런데 이거를 숙제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재미로 생각해요. 요즘에 애들 영상 편집하는 거를요 놀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들이 핸드폰으로 게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도 쓸 수 있다라고 하고요. 저희는 이렇게 애들이 주미션을 하면은 이거를 설교 전에 한번 보여줍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한 복습해볼까 하고 이걸 먼저 보여줘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쭉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거 까먹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듣는 건데, 애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듣는 거죠. 이 친구는 마인크래프트로 설교를 정리했어요. 바벨탑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해줄게요. 와,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초등학교 4학년이 이렇게 마인크래프트를 가지고 바벨탑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 친구가 전화해요. 목사님 이게 맞아요? 저게 맞아요?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면 제가 답변을 해주고, 그 다음에 성경책도 읽고, 그 다음에 공과책도 보고 하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방법으로 표현한 아이는 바벨탑에 대해서 잊어버릴까요? 안 잊어버릴까요? 안 잊어버리겠죠? 이제는 아이들이 말씀을 듣는 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들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데까지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아이가 나중에 교사가 되면 많은 아이들한테 정말 하나님 말씀 잘 가르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렇게 아이들과 같이 전도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똑같은 전도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7가지 스타일로 만들었어요. QR코드도 넣어가지고 이 QR코드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이제 무야호가 한참 밈으로 돌고 있을 때는 이걸 이제 사용했습니다. 학교 들어갈 때 이거 다 주거든요. 그럼 친구들끼리 야, 너 이거 받았어? 무야호 받았어? 이러면서 서로 또 막 이게 유행이 되기 시작해요. 달고나도 주기도 하고요. 부활절날 오면은 사이버거 줄 거야. 예배 때 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여기야. 그러니까 일로 와. 초등학교에서 몇 초 걸리지도 않아. 이런 식으로 전단지를 만든 거죠. 전단지 돌리기도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전도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메모장에 써놓고 맨날 이 아이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자기 전에. 하나님, 용준이, 효진. 그래서 나중에는 이걸 안 보고도 머릿속에 이게 다 외워져요. 얘네들이 다 교회 안다는 애들이거든요. 저는 이 아이들의 이름을 다 외웠어요. 순서대로. 맨날 기도하니까. 이렇게 맨날 저희 딸들이랑 자기 전에 얘네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그 다음날 학교에서 만나면 반가워 용준아, 반가워 효진아, 이렇게 계속 외우니까 얼굴 보면 이름이 떠올라요. 지금 우리 교회 다니는들께서 합치면 거의 100명 약간 안 되지만 이 아이들 이름이 계속 하니까 외워지더라고요. 결국에는 58명 중에 12명이 4주 동안 나와서 이제 등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는 이제 QR코드를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해요. 애들이 맨날 와이파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막 알려주고 귀찮아요. 핸드폰 갖다 대면 와이파이도 자동 연결하게 해놨고, 저희가 달란트 쇼핑몰을 만들었어요. 1년에 초등부는 캠프가 두 번 있고 달란트 시장이 두 번 있잖아요. 코로나라서 모여서 달란트 시장 할 수 없기 때문에 쇼핑몰 홈페이지를 만들고 거기서 애들이 모은 달란트를 쇼핑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달란트 시장하지 않고도 자기가 모은 달란트를 쓸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오면은 이제 이름 묻고 나이 묻고 전화번호 묻고 주소 묻고 하는 게, 이거를 다 써서 내면은 제가 그걸 또 엑셀 파일로 옮겨야 되잖아요. 이거를 아예 그냥 구글 설문지로 만들어서 이걸 보고 작성하면은 제 스프레드시트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자동화를 만들어 놨고, 저희 교회 오픈 채팅방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크릴 게시판이라고 해서 포스터 같은 것들을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아크릴 게시판을 샀어요. 13,000원, 15,000원인데 벽에다 붙여놓고 위에다가 용지로 그냥 넣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깔끔해요, 굉장히. 그래서 이거를 애들이 어딜 가나 볼 수 있게끔 저희는 아크릴 게시판을 적극 활용해서 포스터가 저희 8군데 붙입니다, 제가. 그래서 A3로 항상 8개를 해요. 그럼 이쪽 가도 보고 저쪽 가도 보고 세븐뎁스라고 해가지고 요 내용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7번은 봐야 머릿속에 각인이 된대요. 8군데에다가 이거를 해놨기 때문에 애들이 잘 기억이 날 수 있게끔 포스터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제가 얘기했던 200명이 넘어도 함께 끊기지 않은 와이파이, 이거 1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IP 타임 메이커로 사면 2, 30만원 되는데 샤오미 걸로 사니까 거의 9만원에서 10만원이면 살 수 있더라고요. 와이파이 비밀번호도 여기저기 해놨어요. 애들 물어보니까 이거 보고 하라고 처음에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이제 QR코드 할 수 있게끔 다 바꿔놨고요. 그리고 온라인 주보인데요, 이렇게 주보를 보면은 핸드폰으로 제가 링크를 보내면 이게 뜹니다. 온라인 주보기 때문에 좋은 점이 요걸 누르면 바로 동영상이 나오고요. 여기 예수님의 연애 편지 요걸 누르면 웹툰이 뜹니다. 이렇게. 요즘에든 네이버 웹툰, 다음 웹툰 많이 보잖아요. 기독교 웹툰 보라고 매주 다른 거를 여기다 링크를 넣어놓습니다. 그럼 요걸 클릭하면은 웹툰을 볼 수 있는 창이 뜨게 됩니다. QR코드도 이렇게 다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핸드폰으로 보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넘어가고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럼 이거 누르면은 동영상이 나옵니다. 이번 주에 설교했던 거. 그는 훌륭한 군인이었지만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바로 한센병이라는 아주 무서운 병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영상을 넣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설교 노트 스틸렛에 올리면 되는데 각자 이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계속 올리는 거 매주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쌓이겠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설교 노트를 하고 버리게 되면은 나중에는 어차피 쓰면 뭐해 버리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계속 올리니까 이제 하나하나 쌓아가는 그런 데이터의 즐거움, 저는 데이터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니까 아이들한테도 이런 거를 어려서부터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기록한 것들이 없어지지 않고 잘 보관할 수도 있고 활용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계속 경험하게 되는 거죠. 공과 숙제도 계속 올리고요. 자기 그 챈트 녹음한 것도 계속 올리고요. 월 미션이라고 얘기했던 거, 포스터 만들기, 주기도문, 십계명 뭐 이런 거 다 올리고요. 달란트 쇼핑몰입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해서 아까 달란트 막 봤잖아요. 설교 쓰면 달란트, 챈트 하면 달란트. 그 달란트 다 모아서 어떻게 쓰냐? 이 달란트 쇼핑몰에서 씁니다. 네이버 모드 홈페이지라고 무료로 만들 수 있고 간단히 만들 수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몇 달란트, 몇 달란트, 몇 달란트 있고요. 이거를 사고 싶어요 라고 저한테 스크린샷해서 목사님 저 CU에 새콤달콤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새콤달콤을 그 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선물하기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이거를 받고 저는 그 친구의 10달란트를 마이너스를 하는 거죠. 제 스프레드시트에다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젤리도 있고 한 300가지 이상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떡볶이, 아이스크림, 피자, 치킨, 뭐 팝잇, 성경책, 시계, 그 다음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기프트카드 뭐 이런 거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거더라고요. 이모티콘. 이모티콘도 달란트로 살 수 있습니다. 만든 지 한 달 만에 애들이 560번 들어왔어요.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페이지 뷰는 1000뷰인데 저희 애들이 진짜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보면서 뭐 보내달라, 뭐 보내달라. 달란트 쇼핑몰인데요. 위에 보면은 뭐 마인드맵이라고 해서 제가 여태까지 설교했던 것들이 여기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챈트챈트도 여기 다 있습니다. 퀴즈퀴즈도 여기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퀴즈퀴즈 풀 수 있고요. 쇼핑몰 이렇게 치킨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갖고 싶은 거 다 가져갈 수 있고요.
기타 물품 중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블루투스 이어폰이라든가 뭐 무선 충전기 이런 것들도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축구공을 넣어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조만간 여기다 축구공을 넣어야 됩니다. 저희는 또 찬양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예배의 반은 우리가 찬양의 시간을 썼잖아요. 찬양이 그만큼 중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창조하신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제 이름이 나와서 외웠어요. 찬양이 굉장히 중요한데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올라가면서 왜 아이들이 중학교 올라갈 때 많이 떨어져 나가나,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청년회 갈 때 왜 많이 떨어져 나가나, 청년회에서 결혼하고 장년부 갈 때 왜 많이 떨어져 나가나, 수많은 이유 중에 있지만 전 첫 번째가 찬양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막 귀엽고 아기자기하고 막 이런 거 있는데 중학교 가면 그거 안 불러요. 그러니까 딱 처음 예배 들어가면은 내가 모르는 찬양만 하니까 이 뻥끗할 수 없죠. 첫 번째 예배 때. 그럼 벌써부터 거기서부터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찬양에서부터 마음이 다쳐요. 그래서 저희는 목사님과 저랑 거의 저희 교회 전반적으로 찬양 인도를 다 나눠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다 공유를 합니다. 공유해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은 어른이 부르는 찬양을 어린아이가 부르고 어린아이가 부르는 찬양을 어른이 부르고 이거를 다 지금 통합을 했어요. 저희가 부를 만한 찬양을 여기다 다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영어 찬양도 넣는데 한 달에 한 번은 영어 찬양을 일부러 넣고요. 또 찬송가도 한 달에 하나는 배웁니다. 찬송가. 왜냐면 애들이 찬송가를 너무 모르니까 어른 예배 드리면 찬송가 부르는 다 모르거든요. 찬송가 한 달에 한 곡은 그 다음 몸 찬양을 하는데 이거 한번 볼까요? 되게 재밌어요. 저희가 잘 아는 찬양이죠. Jesus Love Me. 한글로 제가 다 써놨어요. 자막으로. 주일날 찬양합니다. 이렇게 애들이랑 같이 율동하면서. 하하하 저서나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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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헤이 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하하 저서나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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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헤이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부르는 찬양을 여기다 다 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애들이 굉장히 찬양을 좋아해요. 저는 찬양의 되게 중요한 부분이 율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꼭 율동 찬양은 한두 개씩은 꼭 넣어요. 그래서 애들이 다 야 일어나 일어나. 일단은 저는 ENFP니까 텐션을 올려요. 일어나 일어나 옆사람 찔러 아아 막 하면 옆사람 막 찌르고 막 지저스를 넣어서 밀어 밀어 막 이런 식으로 애들이 막 율동하면서 서로 좀 부딪히고 이러면서 친해지고 찬양을 즐거워해요 애들이.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전반적인 예배가 처음 시작 찬양할 때부터 이렇게 재밌게 하면은 예배 시간이 즐거워요 애들이. 시간이 너무 짧다고 느껴요 해요 애들이.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아이들이 올렸던 이렇게 마인크래프트로 설교를 만들었던 것들 여기 이렇게 다 있고요. 기독교 영화도 여기다 넣어놨고요. 기독교 웹툰도 여기다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애들 볼 수 있게.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애들한테 컨텐츠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 플랫폼으로 아이들한테 야 여기 가면 이렇게 재밌는 거 많아 라고 문화적으로 아이들한테 도움을 주는 겁니다. 게임 대회는 언제 있고 뭐 이런 것들 여기 써놓기도 하고 게임 대회 나오면 이런 것들도 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시를 쓰는 게 좋아하거든요. 시 쓰는 걸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제가 시 쓴 것들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세이 쓴 것도 제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게끔 애들한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아이들한테 많은 것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캠프 한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이번 코로나 기간에 초등부를 맡았잖아요. 애들을 본 적이 1년에 한 5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다 집에서 줌으로만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캠프도 줌으로 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땅에 죄가 들어왔다고요? 뱀이 죄를 짓도록 유혹했어요. 어떻게 유혹했어요? 야, 이거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 거야. 거짓말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마인드맵으로 이제 하고 애들이 이거를 또 적는 겁니다. 집에서. 저희 첸트 대회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MR을 틀어놓고 애들아 보고 외운 애들 누가 할래? 이렇게 손들어서 하면은 점수 주고 해서 말씀을 랩으로 외우고 있습니다. 캠프 때 했던 프로그램도 몇 개 있는데 하와이안 피자를 만들 수 있게 아이들한테 택배로 다 재료를 보냈습니다. 하나씩. 목사님이 보내준 그 택배 박스 열어봐봐. 그럼 거기에 이거 있을 거야. 이거 갖고 와. 그래서 자 이제 선생님 따라하는 거야. 해가지고 아이들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게 캠프 때 했습니다. 지금은 맛있는 하와이안 피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 그릇 됐어요. 와. 점수 받기가 힘들어요. 유일한 사진 찍었어. 그렇죠.
정환이 진짜 짱이다. 얘가 1등 했어요. 치즈 느리기.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릴레이 성경 읽기 한번 했었는데요. 아, 이번 추수감사절 뭐 할까? 추수감사절 전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 근데 한 장을 읽을까 하다가 선생님들이 한 절을 읽자는 거예요. 한 절을. 그래서 하루에 한 절은 너무하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게 대박 좋았어요. 왜냐면 이게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전화할 때 목적이 이번 주 주일날 나와 이거밖에 없는데 하루에 한 절 이렇게 애들이 릴레이로 성경 읽게 하니까 걔한테 전화해야 하는 이유가 생긴 거예요. 야 정원아 오늘 너 몇 장 몇 절 읽어야 돼. 그럼 빨리 읽어. 그러면 선생님 녹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녹음해서 저한테 보내주면은 그거를 파일을 맞추는 건데 소윤 자매님이 이렇게 읽고 그다음 정은이가 읽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제가 보내줍니다. 그러면 아이들 카톡으로 이걸 보고 읽으면 녹음하는 거예요. 녹음해서 저희한테 보내주면 제가 그것을 시편 1장을 다 모아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줘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저희가 이렇게 하나를 같이 하니까 감동이 막 밀려와가지고 광고 시간에 한번 틀어줬거든요. 그랬더니 자기 목소리 막 나 좋아라 하고 저희가 한 팀으로 뭔가 공동의 미션을 클리어했다라는 그런 성취감도 같이 얻게 됐는데 한절 하는 거 굉장히 부담이 없고요. 전화하기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애들한테 뭐 한 장 읽으라고 하는 거 뭐 좋긴 한데요. 이거부터 시작해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게임들은요. 옛날에 나온 게임과 다르게 게임 개발사가 정해놓은 그 틀 안에서 게임 유저들이 거기서 움직여야 되는데 요즘은 오픈월드라고 해가지고 맵을 만든다거나 아바타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저희한테 그런 기능을 줬어요. 로블록스나 여러 가지 게임들이 오픈월드 개념으로 해서 그 유저가 그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그런 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그 안에서만 움직였어야 되는데 지금은 자기가 주체가 돼가지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 요즘 메타버스는 이거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주보나 교회의 모든 예배가 목사님이 아니면 교사가 다 이걸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참여하고 아이들이 만들어가고 이 예배 시간에 아이들의 작품을 소개하고 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복습할 수 있게 만들어놓고 아이들한테 준 거예요. 이번 주에는 성경을 니네들이 캘리그라피 만들어봐라 했더니 3학년 아이가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거를 주보에 실기도 하고 제가 이제 줌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PPT에 이걸 넣어서 애들한테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이 친구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또 보여줘서 이것도 역시나 이렇게 했고요. 아이들한테 이런 식으로 자꾸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게끔 해줘야 얘네들의 미래가 밝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모든 세계가 메타버스로 간다고 했는데 메타버스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굴까라고 얘기하면요.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모든 메타버스 안에 있는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컨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생산하는 사람으로 아이들을 키워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하고 영상 편집을 하고 아이들한테 계속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애들이 좋아라 하고 이렇게 올리면 또 달란트도 줍니다. 저희는 언니가 이렇게 했는데 읽어볼까? 저희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아멘. 그래서 이렇게 귀엽죠? 주보에도 실리고 파워포인트에도 계속 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이번 1월 달에 뭐 했냐? 저희가 성경 쓰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블루투스 키보드를 주겠다. 핑크색, 하얀색, 파란색, 검은색 중에 단 피플 안에 들어가서 저희가 예쁜 마을이라는 모임 방을 만들었어요. 거기 안에서 잠언을 31장까지 다 쓰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만들었던 첸트 있잖아요. 첸트 13구절을 쓰면은 그 사람들에게 100달란트를 주고 100달란트 받은 사람들 중에서 제비 뽑아가지고 한 사람한테만 블루투스 키보드를 준다. 이게 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 쓰기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쓰니까 지금 평균 타수가 507타 나왔고 일단 이게 저희 모임입니다. 예쁜마을 친구들 24명이 들어와 있고 여기 승원이가 야 우리 1위까지 가자 그랬는데 지금 3,301개 교회가 이것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중에 우리 교회가 지금 17위예요. 이거 시작한 지 2주 됐는데 애들이 미친 듯이 이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요. 아, 애들한테 야 성경 그만 써.
뭐 2시간, 3시간 몇 시간 쓰는 거야. 그만 써. 야, 니네 1시간만 써. 애들한테 말렸어요. 너무 많이 써가지고 숙제는 다 하고 쓰는 거야. 니네 요게 너무 몰입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숙제 다 했어요. 할 게 없어요. 이러는 유튜브 보는 시간에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막 이래가지고 너무 많이 써요. 애들이. 그래서 벌써 지금 2주 만에 다 쓴 애들 있고 막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애들이 막 써요. 그럼 순위가 나와요. 가장 많이 쓴 애 개이진 997절 뭐 이렇게 돼 있는 우리들끼리 순위가 또 있는 거예요. 어저께 전화 왔어요. 정환이가 목사님, 목사님 저한테 졌어요. 막 이러면서 이게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저보다 지금 10절, 6절 더 썼다고 막 하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근데 이 가피뿔 성경 읽기, 쓰기를 옛날에 한번 했어요. 31,687구절.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썼어요. 저는 7년에 걸쳐 쓴 것 같아요. 그냥 쓰다 말다 7년 동안 해서 겨우겨우 한번 썼는데 애들이랑 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애들이랑 지금 같이 시작했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이게 지금 대박난 프로그램입니다.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은 핸드폰으로 가피뿔 성경 쓰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롬을 여시고요. 검색창에서 가피뿔이라고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맨 위에 가피뿔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까지 오면은 거의 다 끝이 났습니다. 저희 교회가 또 다른 교회와 이렇게 선의의 경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모임이 암송을 해야 하는 구절들을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안 보고 치시면 됩니다.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1장 1절 2번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컴퓨터로도 가피뿔 성경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터넷 네이버를 여시고 가피뿔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가운데 성경이라는 여기 메뉴를 누르시고 성경쓰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기가 쓰고 싶은 걸 하려면 창세기부터 하려면 여기서 1장 1절을 누르시고 1장 누르셔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공하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모임에 들어가 보시면 내 순위가 몇 위인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가피뿔 성경 이렇게 한번 쓰기 한번 해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한 가지 또 저희가 대박 프로그램 교회 다섯 가지 목적 중에 교제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학년끼리는 같은 학년끼리는 좀 친한데 다른 학년이랑 얘기할 기회도 별로 없고 공과도 따르게 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뭐 같이 뭐 얘기할 시간이 있어요. 뭐 예배 끝나면 바로 공과 드리러 가니까 학년별로 나누니까 다른 학년이랑 친해질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니또를 저희가 지금 했는데 1학년 친구가 5학년 올라간 오빠한테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세윤이 오빠, 난 오빠 마니또야. 나 모르겠지? 오빠 바나나 우유 먹고 있네. 이렇게 편지 쓰고 한 건데 제 사무실에 박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편지 박스, 하나는 상품 박스가 있는데 한 달 안에 편지 하나랑 간식을 하나 넣어야 돼요. 걔 이름에 포스트잇 붙여가지고 세윤이 오빠 한 다음에 포스트잇 붙여서 주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세윤이 오빠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거 누가 준 건지 모르겠는데 세윤이 너한테 이거 마니또가 보냈나 보다 그러면서 광고 시간에 또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막 이렇게 누가 마니또인지 막 궁금해하고 그러면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거죠. 쉬는 시간 10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